지금 5시 10분입니다. 엥? 생각보다 가렸는데? 우와, 아침에 타니까 또 다르다. 아니야, 나 촬영해야 되니까. 엄마 어떡해. 빨리 해. 물러, 엄마 둘다 물러. 야, 어떡해, 아니, 어떻게 한 거야? 맨 마지막 아니면 맨 처음? 어. 아, 재미없어. 이제 공항 나왔고, 이제 택시 타러 가려고요. 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돼 있대요. 궁금하다. 우와. 짐을 지금 맡기러 가고 있어요. 밥부터 먹고 쇼핑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식당 앞인데 맛있는 냄새 나요. 땡큐. 우와. 오, 냄새 되게 좋다. 아,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데. 고기가 진짜 유명해. 되게 음식을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때의 얘기만. 플레이팅이 되게 호텔 디저트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약간 재질이 눈으로 보여. 이 뭔지 알지? 호두 정어가 진짜 맛있는 거 알지? 맞아 맞아. 시나몬 얼그레이 밀크티. 이거 보세요. 어때 어때? 우유 맛이 엄청 진해. 진짜 좋아. 힘이 나. 진짜 와, 미쳤다. 이 결 보이시나요?
같이 파삭하고 안에 촉촉해. 같이 준 소스 찍어봤어.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저희 이제 1층부터 구경해보려고 하는데 1층이 대만 특산품 위주로 있대요. 그래서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시는 대만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사갈지 너무 고민돼요. 다 맛있어 보여. 누가 크래커 너무 먹어보고 싶어. 대만 남친 사기는 2010년에 뭔 상 받았나봐. 아 진짜? 에버리츠 면세점에서 홍미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해보러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양 어떤 건데? 셀린. 저는 그게 딱 본 거라 본 거가 있는 건 아닌데. 같은데. 바로 픽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손 무겁게 쇼핑을 한다고 해서 바리바리스타가 되지도 않고 편하게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매장 예쁘다. 여기 사이즈가 딱이야. 나쁘지 않아. 나만하지 않겠네. 안마수이? 응. 신상이야. 응. 근데 패키징이 되게 독특하네. 좋아. 종류 진짜 많네. 완전 무거워. 한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와. 200kg. 이걸 체크인을 했습니다.
얼른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얼른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왔다. 사람 진짜 많아. 민주들 대박이죠. 대만에 고맙습니다. 야경. 야경보다 본인 얼굴 위로 찍는 야경이거든요. 야경 너무 예쁘죠? 뒤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대박이죠 진짜. 이런 거 보면 내가 진짜 우주먼지 같아. 내가 하고 있던 고민들이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져. 해외 많이 다니면서 다른 그 각자 나라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뭔가 작은 거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 같아. 맞아. 그런 생각이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들어. 아, 이거 진짜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아. 나 기다린다. 나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나 숨 참는다. 말하고. 대박. 이게 그 유명한 대만 18일 맥주. 18일만 판매하고 그 이상은 판매하지 않는데요. 짠. 깔끔해. 맛있어. 이게 기본 샤오롱 바오야? 맛 제대로 나. 맛있다. 다 시장 왔어요. 씻고 휴식시간인데 자기 전에 뜯어보고 자려고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되게 뜯을 게 많거든요? 빠르게 한번 뜯어볼게요. 짠! 에버리치에서 특별 선물 세트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셋! 짠! 오! 뭐야? 대만 간식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차! 스트로베리 케이크! 이런 거 고양이 피규어예요.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아마 수작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피규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성이에요. 딱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 안 부담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짠! 얘가 조금 더 큰데 나는 첫 번째. 오! 아까 봤던 거! 누가 크래커. 이렇게 개별 포장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밀크티 맛 누가 크래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 대박! 밀크티! 이거는 펄까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산리오 캐릭터가 콜라보를 했나봐요. 이거 좋아할 사람 주위에 진짜 많은데. 나잖아. 멀리 찾아. 오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펄이 이렇게 소분돼 있고 이거는 밀크티. 그래서 요거는 밀크티를 타가지고 펄 넣어가지고 버블티로 먹는 것 같거든요? 대만에서 유명한 그 흑당 버블티. 아, 왜 이렇게 생겼어요? 구아바 오렌지라고 적혀있거든요? 구아바 오렌지라는 젤리! 이렇게 밀어 올려서 바로 먹으면 된대요.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짠! 피치 우롱 젤리 드링크. 이렇게 생겼어요. 오, 약간 젤리의 그런 촉감? 묵직한 찰랑거리? 스트로우도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망고 젤리!
대만도 망고 젤리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망고는 또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한국의 뿌띠첼 같은 그런 느낌? 탱글탱글한 젤리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누가 그럴 것 같아요. 레몬이래요, 레몬. 패키징이 엄청 예쁘게 되어 있어요. 리본 포장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약간 선물 박스 느낌이 나는 것 같고 풀어볼게요. 얘 엄청 빽빽해요. 한 달 안 먹겠다, 이 정도면.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에버리치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는 대만 특산품들이거든요. 다 하나하나 너무 야무진 것들만 있어가지고 어떤 걸 골라도 사실 실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선물 받아도 기분 좋고 사가서 내가 먹어도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든 그 짜잔 체험으로 한 건데 엄청 포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오 대박! 아까 저희가 만든 거 근데 좀 잘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거여서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의미 있어요. 가족들한테 선물해줘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언제 제가 폭리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박싱 끝났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